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친구,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함께 했던 추억들도 떠오르니 입가에 웃음도 번지죠. 그래서 옛부터 친구와 관련된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수 없는 특별한 친구 사이를 수어지교라 하고, 서로 거역하지 않는 친구를 막역지우라고 합니다. 관중과 포석의 관계와 같이 허물없는 친구 사이를 두고 관포지교라 하고, 어릴 때부터 대나무말을 같이 타고 놀며 자란 친구를 죽마고우라 하죠. 그리고 향기로운 풀인 지초와 난초 같은 친구를 지란지교라고 합니다. 다들 말들이 이쁘죠. 학교 다닐 때다 배운 사자성어지만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친구 생각하면서 하나씩 불러보니 뭐 기분이 새롭습니다. 친구는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선물도 차버리고 친구 없이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 없이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이 찾지 않는 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꿀이 적다든지 꽃가루가 맛이 없어겠죠. 영화를 개봉했음에도 관람객이 오질 않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이벤트를 개최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다 재미가 없고 볼 것이 없어서 그렇죠.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겠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재테크보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 관리하는 우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없어서는 안될 고귀한 존재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자산이거든요. 혹시라도 우리들의 행동이 친구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두루두루 점검해 볼 일입니다. 친구 없이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인색하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듭니다. 친구들도 만나면 차값도 들고 밥값, 술값이 당연히 들죠. 좋은 일이 있어 기분이 좋은 한 친구가 쏠 때도 있고, 또 어느 모임은 얼마가 됐든 돌아가면서 비용을 치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모임은 십시일반 돈을 걷어 비용을 치르기도 하죠. 인색한 친구는 절대 자기가 쏘는 일이 없을 뿐더러 십시일반 돈을 걷게 되는 경우에도 돈을 적게 냅니다. 아니, 돈을 적게 내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먹은 밥값 정도는 내야죠. 응? 뭐 누가 얼마 내나 들여다보진 않지만 학창시절부터 늘 그랬기 때문에 다들 보게 됩니다. 그 친구는 얼마 내나. 아니, 학창시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친구 너댓 명이 만나 뭐 밥값이 한 5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한 명이 뭐 만원 남짓 내면 해결되는 상황인데도 이 친구는 돈이 없다며 5천 원을 냅니다. 뭐 매번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동창들 20여 명 만나 중국집에서 탕수육, 라조기, 뭐 깐풍기 같은 요리 시켜서 이렇게 나눠 먹을 때 자기는 배고프다며 따로 삼선 짜장밥이나 잡탕밥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꼭 모임이 한 3분의 2쯤 경과됐을 때 다른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뜹니다. 매번 이런 식이에요. 이건 그래도 20여 명이나 모인 자리니까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자기가 연락해서 친구 두세 명 불러내고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아놓고선 밥다 먹고서는 다른 약속 있다고 가버립니다. 자기 돈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것이고, 친구들 만나 사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매번 얻어먹으려고만 합니까? 잘 내던 친구가 요즘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그렇다고 모든 걸다 아끼고 인색하냐? 아유, 자기 옷 입고 뭐 이런 거는 얼마나 뻔질이라게 하는데. 친구 없이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지적질에 잘난 척한다. 기쁘나 슬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친구를 찾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그곳에는 공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감은커녕 지적질에 훈수질, 그리고 잘난 체를 한다면 친구로서 함량이 미달돼도 한참 미달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여럿이 만난다고 딴에는 좋은 옷 차려입고 나섰는데, 한 친구가 스타일이 그게 뭐냐, 코디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블라우스에는 뭐딴걸 받쳐 입었어야지, 뭐 이러면서 역시 옷은 돈을 좀 들이더라도 브랜드 있는 걸 입어야 된다는 둥, 이러면서 지적질하고 자랑질을 섞어 사람 마음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상큼했던 기분도 다 날아가 버리고, 항상 지적질하는 전현의 입이라도 한번 찢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죠. 자기 입은 옷골이나 보고 얘기를 하던지, 개성도 없이 명품 카피 옷이나 사서 입으면서 자기가 무슨 패션 리더라도 된줄 알고 착각하고 아주 꼴값을 떱니다. 지적질, 훈수질 좋아하는 친구 보면 웃긴 것이, 정말로 제대로 잘 알아서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갖고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찰나 오르시지만, 그렇다고 몇 년서 맏대형이라고도 하면 그냥 같은 부류의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속은 끓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물론 친구에게 아예 그건 틀렸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우선은 같이 기뻐해 줄일 있으면 기뻐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고, 또는 함께 분노해 줘서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의견을 물어보면 당사자 기분 나쁘지 않게 넌지시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훈수질이야, 훈수질은. 친구 없이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친구라는 관계가 꼭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연락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와서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종로의 어느 골목 모퉁이를 돌다 갑자기 보고 싶어 연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친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평소에 절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이런 친구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야, 이씨, 손가락이 부러지기로 했냐? 응? 전화 좀 해라, 좀, 전화 좀. 연락 좀 하고 살아. 친구 관계라지만 늘 한쪽이 연락하고 안부 묻고 만나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친구의 연락을 받아먹기만 하면서 관계를 이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느 날, 늘 연락하는 쪽이 어떤 이유로라도 연락을 못하게 되면 이두 친구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될 겁니다.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연락해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좋은 친구 하나를 그렇게 잃게 되는 거죠. 우정도 주고받아야 우정이 유지된다는 거 잊지 마시자고요. 친구 없이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뭘 하자고 해도 꼭 막판에 핑계대고 빠진다. 아예 못하겠었으면 처음부터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지 않고, 분위기 무르익고 계획 다 짜서 본격적으로 뭔가 하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유 난 못해 이러고 뒤로 내빼는 친구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경우가 여행을 준비할 때죠. 아, 물론 정말로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된 일로 마지막 순간에 합류를 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파토 내던 사람이 계속 내는 겁니다. 인원수 맞춰서 차량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숙박시설 예약도 다 끝내고 예산도 인원수에 맞춰 딱 짜서 이제 출발하는 것만 남았는데 자기는 못 가겠답니다. 이럴 땐욕 나오죠. 이런 씨. 전에 파토냈던 경력이 화려해서 이번에 넣어줄까 말까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꼭 가고 싶다고,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해놓고선 다른 약속이 생겼다지 뭡니까? 아니, 우리 계획이 선약으로 잡혔으면 뒤에 오는 약속은 이 선약을 피해서 잡았어야지, 선약을 밀어내고 다른 약속을 잡는 게 무슨 경우냐고요.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에이, 이제는 다시 끼워주지 않을 거예요. 한번 쓸쓸하게 살아봐라, 이씨. 친구 없이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마지막. 이쪽 저쪽 말을 옮긴다. 쓸데없이 이쪽 저쪽 말을 옮겨서 친구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뒷담화하기를 무척이나 즐겨하는 부류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때론 의도적으로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니까요. 누군가는 뒷담화를 공동체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뒷담화가 난무하는 곳에서는 어떤 모임도 조직도 분란은 있어도 화합과 평화가 발붙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남의 얘기 즐겨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이야기가 없는 뭐 가여운 인생을 살고 있기에 남의 이야기에 열중하는 것이라 해도 그 결과는 그리 가볍지가 않아요.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깨지고 때로는 원수로까지 지내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말을 옮기는 사람은 끝내 모두에게서 외면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야 모임을 유지할 수 있고 친구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는 각자의 판단이 선 것일 겁니다. 친구는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는, 그래서 모든 허물도 내보일 수 있는 귀한 존재죠. 영국에선가 친구라는 존재를 정의해봐라는 이런 뭐 공모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1등자. 친구란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라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다. 이게 1등작이죠.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친구로 여겨지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